지난 2005년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노동자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했고 이후 여러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들의 사과와 보상 요구를 외면해 오다가 지난해 12월 8년여 만에 피해자 측과 협상에 나섰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2차 조정위원회에서 삼성전자는 직업병에 대한 사과와 보상, 향후 대책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제안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공식 제안이니만큼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조정위원들도 의문을 표시할 정도로 애매모호하고 말장난 같은 제안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최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정위원회에 대한 취재는 뜨거웠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회의실은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너무 협소해서 죄송합니다만 삼성전자는 직업병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대표한 인권단체 반올림 그리고 가족대책위원회와는 보상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백수현 전무는 삼성전자의 보상 방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회사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고 별도의 산재 신청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가족과 당사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결국 삼성전자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삼성전자의 기본 입장은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직업병 피해자들의 산재 신청이나 소송을 외면해온 삼성전자가 이제 와서 신속한 해결책을 들고 나온 대목은 궁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회 통념상 합리적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 통념상 직업 대상과 금액의 규모에 있어서 일반 국민에게 이해가 될 만한 수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날 조정위에선 삼성전자가 누차 강조한 합리적 보상이라는 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정위원들도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뭐냐고 질문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백수현 전무는 지나치게 적지도 지나치게 많지도 않은 액수를 의미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사회통념상 직업 대상 등을 고려해 국민이 이해할 수준 지나치게 적지도 많지도 않은 액수라는 백 전무의 답변은 피해자들이 노동자였다는 신분을 감안해 적당히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과 방식도 삼성전자는 협상 참여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사과문을 전달하겠다고만 말해 공개 사과를 하라는 반올림이나 가족대책위원회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발병자 가족들 개개인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회사가 소홀한 점들과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함께 놓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작업장에서 또다시 비슷한 질병들이 발병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가 조정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반도체 공장에서 그 화학약품을 약 한 540여 종의 화학약품을 쓴다고 합니다.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요. 근데 그 한 가지의 화학약품이 그 화학약품이 사람 몸에 어떤 그 예를 들면은 신경계를 건드렸는지 아니면 그 조혈계를 건드렸는지 이런 거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병은 되고 어떤 병은 안 된다 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수많은 화학물질의 정확한 성분과 인체에 대한 영향이 아직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슷하거나 또는 새로운 희귀 질환도 얼마든지 발생할 개연성이 있지만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다만 임직원들에 대한 보건 관리 강화, 자료 보존 기간의 2배 연장, 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 부차적 수준의 대안만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협력업체 직원들의 발병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정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력사가 생겼다 없어졌다가 이런 협력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를 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현실이라는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대상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 반도체 공장. 최근 뉴스타파의 단독 보도로 논란이 된 삼성 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에 대한 한국과 미국 간의 다른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해서도 조정위원회 질문이 나왔지만 삼성전자는 이 역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비슷한 질문을 삼성전자 측에 던졌습니다. 아니 미국 삼성전자 공장에서는 공개를 하는 걸 국내에서는 공개를 안 하고 계시면서 지금 국내에서 공개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여기 제가 알기로는 한미 간에 특별한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안은 최선인가요? 어떻게 더 이상의 제안은 없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